예, 이렇듯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전 대표와 천화동인 1호 대표 등 전현직 핵심 인물들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환된 사람 가운데는 누구를 주목해 봐야 합니까? 네, 검찰이 일단 오늘 소환 조사한 인물은 총 3명인데요. 이모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모 전 천화동인 1호 대표, 그리고 김모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이렇게 3명입니다. 조금 전 8시 40분쯤 김모 개발 1처장과 이모 전 천화동인 1호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화천대유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투자자금 출처와 대장동 수익금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모 대표에게는 실소유자가 누군지 캐물었는데요. 이모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입니다. 오늘 또 소환된 김모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대장동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 등에 참여한 인물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그 윗선이 사업 설계와 심사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죠. 김만배 씨 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어제부터 계속 관련자 줄 소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김만배 씨 측은 소환 통보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의 소환 조사 결과가 검찰의 이번 수사에서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상황인데 김 씨가 그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정모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